자 이제 DPL 2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DPL 2는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정의로 그리고 이태윤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태윤입니다. 자, 오늘 DPL 2의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미 그 4강 앞단에 루크 상위전 경기를 통해서 최상위의 힘을 보였던 팀들이 다수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프닝 단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그지스트가 이제 충분히 장어 랜동을 제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스코어를 일단 만들어냈고 사실 이번 시즌은 이제 봄과 다른 건 안톤과 루크가 병행이 되면서 아이템이 획일화가 되는 어떤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즌을 잡아내야 그동안에 뭐 달렸던 꼬리표를 다 떼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독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좀 흔들리는 기존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고 그 바로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서 기존의 세력들을 바라보는 세력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그지스트가 보여줬던 놀라운 조합이나 실력들이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장어랜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빅데이터를 도출해서 최고의 그 결과를 좀 예상해봤을 때 장어랜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물을 좀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뭘 도출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승전 결과를 예측해보면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몰랐는데 네. 우린 자그마한 데이터밖에 없는데 오늘 따로 운영하는 게 있나 보군요. 아, 열심히 돌렸습니다 제가. 네. 네. 야, 그만큼 장어랜동이나 아직까지 이 결승전에 올라온 몇 개의 팀들은 자신의 힘을 좀 감춰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실력을 통해서 이 결승전 DPL 2의 최종 승자가 될지 네 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팀의 팀장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각 팀의 두뇌이자 신장인 이 네 분의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태원 해설위원, 누굴 만나볼까요? 먼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의 주인공 장지훈 선수죠. 장어랜동의 장지훈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어랜동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기록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 뭐 그게 실수인지 사실 노림수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본인 생각하기에는 베스트 기록이 공개돼서 베일이 딱히 가려져 있진 않은데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의 그 베스트 기록 사실 제가 그 빅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네, 본인이 좀 말씀해 주니까 저도 머쓱해지는데 오늘 그런데 왕좌의 주인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왕좌의 주인공. 일단 좀 기록 차이가 지금 결승전에서 그 상위전까지 대회를 봤을 때는 많이 좀 나긴 하는데 솔직히 다들 잘해요 팀들이. 그래서 네. 누가 실수를 많이 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PDM하고 조합이 같잖아요. 네. 그 분명히 좀 약간의 그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네. 차별화가 되니까 우리 팀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보면 오늘 또 장어랜동 경기 보는데 좀 짜릿할까요? 일단은 조합은 같지만 파일럿이 달라서 네. 파일럿이 다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더 포커스가 있어요? 안토니의 루크예요. 저희는 PDM 팀보다는 루크가 좀 더 돋보이고 네. 안토는 좀 더 떨어지는데 그 차이를 최대한 극복해서 좀 부각시켜서 이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루크가 길다 보니까 시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아 계속해서 얘기 네. 좀 누구랑 나눠볼까요? 자 일단 종합순위 3위로 결승전에 올라온 타이의 박창욱 선수랑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네. 결승전에 올라와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지난 시즌 3위였거든요. 네. 이번 시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네. 이번에 2등 이상 하고 싶습니다. 2등 이상? 네. 왜 굳이 얘기하면 우승도 가능한데 일단 검 1신이 들어있기 네. 때문에 아 그래요? 한계점이 보여서 좀 우승은 좀 그런 것 같고 준우승까지 노려볼 만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래도 이제 2위까지 올라가려면은 예선 성적보다 조금 이제 레코드를 당겨야 되거든요. 오늘 네. 좀 어떤 식으로 경기에 임할 건지 포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 1신이 아닌 금신으로 아 금신으로? 예. 한 개 금신 정도 돼야 네. 예, 그 정도 돼야 이제 뭔가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작과 마무리는 일단 검신이네요. 잘못되면 검신, 잘되면 검신. 일단 알겠어요. 일단 검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만나볼 팀은 바로 이제 PDM이 되겠는데 PDM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 조합은 같은데 파일럿이 달라 이런 얘기를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원들은 이제 각 지금 현재 참가한 직업군들의 이제 고인물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네요. 네, 고인물다운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인물 우리가 돌려 얘기하면 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바다 같은 플레이어들이니까 그렇죠? 질문할 거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그렇죠. 지난 그 경기에서 0.01초 차이가 있었잖아요. 아, 네, 아 이거 안 짚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그 심정과 그리고 지금 연습이 된 당시에 이제 지금 요거를 좀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2분 42초 78이 찍혔는데 네. 저희의 베스트는 41초대였고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연습 기간 동안 안톤 빌드를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전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빌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그 장어랜동의 표정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이거 파일럿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되게 재밌어질 것 같은데 사실상 PDM이 어느 정도 잘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신 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꽤 많은 선수들이 우승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정말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네. 예선 기록을 보니까 이거 진짜 본선 나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안톤 상위절을 하면서 이건 진짜 순위권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만큼 결승전 결과가 잘 나오려면 일단 여기서 포부가 딱 세게 나와야 돼요. 결승전 이만한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후 4시쯤에 루크 상위전에서 한번 삽질을 했는데 이제 액땜을 했다 치고 결승전에서는 실수 없는 완벽한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연습 과정 거쳤으니까 결승전 좋은 장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이제 종합순위 1위로 결승에 올라온 이그지스트의 김동천 선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달라요. 많은 팀들이 그래도 몇 번의 실수를 이번 시즌에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그지스트는 완성도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지금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7위와 8위가 모인 팀이에요. 괄목하나 성장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때 7위, 8위를 하고 나서 네. 그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고 그 더욱더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하늘 경기력으로 담아서 뭔가 많은 성장이 있었다. 근데 오늘 이대로라면 아까 루크 상위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드디어 장어랜동의 시대가 끝나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그지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승전에서 그 흐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루크 상위전 하면서 사실 실수가 있어서 조금 더 느려진 지체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그 스코어가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플레이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을 무엇보다 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장어랜동과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장어랜동이 약간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아직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전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장어랜동의 그 기록을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저희 생각보다 저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기록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쪽 그 장어랜동 팀의 베스트 기록을 보니까 저희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사실 실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감을 덜어낼 만한 포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루크 안톤 두 개 예선 1위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거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충분히 네. 그런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승전에도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굉장히 많이 응원 오신 거예요? 네, 제 친구들입니다. 친구도 굉장히 많네요. 친구들이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한쪽 구역이 지금 다 이그지스트거든요, 저쪽이. 네네네. 네. 어떤 분은 친구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이그지스트 그 파이팅으로 네. 바라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장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PA 2회 우승자가 가려지는 그 경기 이 네 명의 선수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DPN 2 그 최후의 결승전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선 결과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다 리셋돼요. 네, 일단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나왔던 최소 기록처럼 그게 이제 최장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기록이야말로 진정한 결승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3위와 4위도 명예보상과 500만 세나의 차이가 있지만 준우승과 우승이 가져가는 어떤 뷔페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최상위단에 올라온 만큼 마지막 이제 방점을 잘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기록보다 얼마나
잘 숨겨서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톤, 루크 모두 숨겨진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네 개의 팀의 승부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경기를 치를 네 팀입니다. 장어랜동이 4위로 출발. 이거는 우리도 예상 못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두 번의 실수가 있었고요. 그게 안톤과 루크에서 모두 터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본선을 올라왔고 이 본선 올라온 상황에서 좋은 기록, 최단 기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말했던 그대로 실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안톤도 그랬고 오늘 있었던 루크 상위전도 커다란 실수가 몇 번 있었음에도 4위 랭크 됐다는 건 잠재력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호랜동이 먼저 출발했을 때 어떤 레코드를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팀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시작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왔던 타이라든지 BDM, 이그지스트 각각의 그 힘들을 기대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이널 네 팀을 한번 만나봤고요. 우리 현장 직원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일단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위에 보상들 오늘 굉장히 많이 퍼줍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청 이벤트도 남아있죠. 만세라부터 해서 채팅창에 이제 정답과 함께 서버 닉네임 기재해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만세라 드리는 점, 닉네임 서버 정말 중요합니다. 꼭 써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시청 이벤트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장어랜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톤 승부를 먼저 네 팀이 치러낸 뒤에 경기를 펼칠 텐데 안톤의 순위는 장어랜동, 타이, PDM, 이그지스트 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안톤에서 루크 성적에 비해서 저조하더라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회 룰이긴 합니다만 상위 네 팀은 사실 거의 1초 승부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톤에서의 어떤 랭크를 가지고 루크로 넘어가니까 되게 중요하고 장어랜동의 뼈아픈 실수가 지난번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 시즌 DPL 2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기회 포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이 줄여서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략에 따라 뒤에 있는 팀들이 무리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장어랜동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장어랜동을 먼저 본다는 거 우리 예상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어랜동 일단 4위부터 시작되는데 첫 타자가 장어랜동인 것은 정말 기염을 토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어랜동이 가지고 있는 조합 아까도 보셨지만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임다라천의 역할이 삐끗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요. 아까 나왔던 실수였던 뭐 로사우라에서의 그런 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거나 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을 여기서는 이제 결승전이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자, 진짜 얼마만큼 다듬었을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중요한 건 루크에 비해서 안톤은 잠못방을 좀 매끄럽게 지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면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조합이라고 보여지고 장어랜동이라면 워낙에 장기를 필두로 한 어떤 지략가다운 뭔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 분명히 안 꺼낸 걸 꺼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톤 지난 경기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으며 그래서 3분 4초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2분 몇 초를 끊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랜동의 경기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톤에서의 경기 분명히 이거보다는 확실히 짧아요. 한 20초 땡겨야 돼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그지스트의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이 장어랜동의 조합에는 천선낭랑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이제 드리블 실력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톤입니다. 안톤 3분 하지만 2분 42초가 상위권에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네. 얼마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장어랜동이 준비하고 있는 안톤으로 지금부터 가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결승전은 단 한 번의 미스나면 거의 이제 입상과 멀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잠목방과 이런 쉬운 어떤 네임드 구간에서 깔끔하게 진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 방금 같은 경우 이제 저 암속성 구슬을 넣기 위해서 세 직업이 세 가지 스킬을 쓴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역시나 그 세팅된 걸 풀 가동하기 위해서 평타 위주로 딜타임을 기다렸던 상황이었고 깔끔하게 진행하네요. 기본적으로 토그는 30초 이상 쓰여졌거든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구슬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르베에서는 홀딩 후에 빠르게 잡는 게 기본이죠. 아, 빨라요. 네.
자로 둠타이오리까지는 지금 이그지스가 44초에 돌파했었는데 역시 유사한 시간입니다. 네. 사실 그 안톤에서 갈렸던 것은 이제 뭐 좀비망이라던가 에게누에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리고 그 위치에 좀비를 밀어넣고 여마이 크레이브를 상대하는 그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좀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녀의 2차 각성기를 사용한 다음에 여마의 크레이브 무녀가 드립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무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아마 딜구간에 빗기둥이 생기면서 열렸을 때 이미 지금 이제 코마발을 썼기 때문에 이외 딜구간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을 모든 걸 만들어놨죠, 이렇게. 자, 일단 거기 올리고 있는 다음에 여마의 크레이브에게 지금 딜이 지금부터 들어. 아, 지금 보니까 너무 스킬을 빨리 쓴 듯한데요. 이거는 큰일 났어요. 완전 멸망이네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좀비 지금 모리 스킬들이 이거 멸망인데요. 멸망이죠. 이거 장원의 통에 이런 미스를 하다니요. 대회 때 너무 빨랐어요. 지금 스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무녀든 인다라촌이든 모아주는 스킬들이 있는데 이게 딜 타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비를 너무 빠르게 당기다 보니까 이 불기둥이 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이 너무나도 오래 서 있어서 정상이라면 복귀를 못합니다. 원래는 안정적으로 넣어놓고 나서 빗기둥이 열리고 났을 때 그때 코빙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빠르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아예 어그러져 버렸거든요. 이거 커요. 너무 커요. 이러면 3인팟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타격이 큽니다. 크라텍 일단 잡아야 되니까 홀딩 넣고 안정적으로 잡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거 진행 안 돼요. 네. 이거 진짜 정상력 죽었죠? 네, 사실 지금 마지막 네임들 만나야 정상적인 시간대인데 네. 이런 실수를 하네요, 장호랜동이. 네. 자, 이제 물론 모든 팀들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은 좀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경기는 속행이 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파악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그네스도 어쨌든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절대 위기였는데 위기는 넘기고 일단 넘어갑니다. 지금 정상혁 선수 인데라톤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적인데요. 그렇죠. 홀딩에 대한 어떤 부담도 분명히 있을 테고 사실 뭐 후에 에게느라던가 이 지금부터 나오는 네임드들이 좀 난이도가 있단 말이죠. 네, 세라핌이 이제 홀딩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주게 될 것 같고요. 예, 무녀의 홀딩 스킬 같은 경우는 뭐 제압부 정도 있을 텐데 제압부와 2차 각성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홀딩을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요. 딜이 모자라죠. 그러니까요. 원래 했던 빌드라면 인다르천의 딜이 들어가서 딱 맞춰야 네.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죠. 정말 빌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혁 선수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아까 상위 루크도 그랬는데 중요할 때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물론 이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으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경이로운 것은 이 3인파수로 이만큼 진행되는 거 이건 대단한 건 맞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지만 다른 팀들은 최상위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이미 본인이 1차에서 만들었던 3분 4초도 지금 4초 이상 깨질 지 오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거 다다니트 넣는 속도로 당연히 느려지고 네. 에게는 벽궁이 지금 원래 같았으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벽궁을 유도하고 나서 딜구가 만들어지자마자 한 번에 넘겨야 되는 이거 한 번 더 본다면 여기 시간 손해와 리스크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게 있었거든요. 네, 딜량의 부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원래 파동의 눈부터 해서 인다르촌 다다니트부터 뭐 수많은 딜링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에게누가 지금 여기서 눈까지 그지 홀딩할 사람이 없잖아요. 홀딩할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결국 파동의 눈은 아니고 에게의 눈만 보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눈을 볼 때가 아니었는데 체력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4분 24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벽궁을 두 번 더 봐야겠는데요. 거의 이쯤 되면 이제 헬팟이라고 그러죠. 이걸 지금 이렇게 되면 에게네는 원래 헛잡 그리고 꿍 이것들을 빨리 뽑아내서 없애야 되는 그런 네임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딜리 너무 안 나와서 이번 턴에 잡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아요. 자, 눈을 일단 홀딩을 이번에 해줬고요. 홀딩 연결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또 한 번 벽궁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물어요. 벽궁을 내놓고나요? 거의 맥스 방어력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20 자, 벽궁 또예요. 에게느의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느린지요. 결국 5분입니다. 야, 벽궁을 4번 보네요. 네, 그 정도로 진짜 3명에서 깨는 것도 신기하지만 대회 모드거든요. 평소에 그 안통과 다른 건데도 진행되는 게 신기한 거지만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마그네토늄 5까지 넘어간 현재 상황에서 5분 18초 그리고 일단 메델로 돌아왔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팀들의 실수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루크라는 기회도 한번 또 존재하니까요. 네. 사실 뭐 메델과 마테카는 진행이 될 거예요. 무난하게 되는데 시간이 6분 좀 안 되게 끝날 것 같거든요. 네, 자 홀리서킷에 화가 떴습니다.
판은 이렇게 해서 장판들을 피해 다니면서 딜을 넣어야 되는데 네. 인다라천의 부재가 이렇게 큽니다. 인다라천이 넣을 수 있는 지속 딜링과 홀딩과 뭐 이런 패턴을 무시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전능의 마테카의 무적 패턴을 무시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딜링에도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 무빙을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바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진행 자체가. 자, 결국은 전능의 마테카 지금 잡아내는 시간 6분이 스쳐 지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결국은 랭크는 멋있는데 6분 5초 사실상 2분 초반대 네. 4분이 더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 아 이건 아쉽네요. 네, 이 지금 마테카도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런지 자세 무적 그 패턴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이제 원래 인다라천의 안정등의 홀딩이 지속이 됐으면 충분히 딜링도 들어갔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6분 아 너무 치명적입니다. 사실 6분이면은 거의 뭐랄까요 오늘 아마 상위 레코드를 찍는 팀의 거의 3배 정도 좀 안 되게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꼬였고 물론 이제 대회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노는 안톤보다 많이 강화되어 있고 방어력도 올라간 이런 네임드들을 셋이 더 돈 것만으로 대단한 거지만 대회이기 때문에 장어랜동을에게 뭐 거는 뭐 기대치가 있는 팬분들에게 많이 아쉬운 경기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어랜동 안톤 루크보다 험난했습니다. 결국은 6분 5초 87을 찍으면서 원래 사실상 루크의 시간대보다도 더 걸리는 그런 좀 어려운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결승전 무대에 대한 중압감 경험치 많은 디페이기 3회를 노리는 장어랜동도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는 두 번째 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만나볼 팀은 이제 타이 본선 3위가 되겠는데 안톤 3위 2분 50초대를 찍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타이가 보여줬던 그런 신묘한 패턴들이나 이 안톤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타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검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그 타이 팀입니다. 견고한 그런 집중력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모습들을 좀 여기서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톤 결승전 경기 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의 4명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타이입니다. 네, 결국은 일단... 이상민이요 이상민. 그렇죠. 예, 검신으로 시작해서 검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 검신이 아니라 금신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는 충분히 준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인터뷰를 말해줬는데 역시나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검신이 주도할 수 있는 네임드 구간에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다른 조합에 비해서 안정감이라든가 속도 제가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타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가 무엇일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검신이 금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신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아 정말 잘못 실수가 나오거나 패턴이 나오거나 이러면 네. 검신에서 잼신으로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라 지금 여러 가지 그 타이의 다크로드나 인다라천 세라핌 이 3명 선수 모두의 검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려주는 건 확실히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올라온 만큼 그리고 봄 시즌에서도 저력을 보여준 3위의 랭크가 됐던 만큼 타이의 능력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검신으로 상위의 랭크가 되는 것만으로 또 하나의 명예를 많은 팬들에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가 보여줄 수 있는 검신의 힘 반드시 좀 나와야겠습니다. 극초발도 그리고 뭐 발도류의 그런 빠른 스킬들 류심 스킬들 그리고 각성기인 이기어 검술까지 모든 것이 안톤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스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비네임드 방에서의 빠른 전진 또한 이 검신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보여줬을 때 검신 이상민이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그리고 굳건하게 팀을 지켜주는 인다라천 박상욱의 홀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놀라운 네. 모습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네. 인다라천 싸움이에요. 네. 나머지 딜러들이야 사실 준비된 네임드에서 힘을 주는 거고 모든 판을 깔아주는 거 그게 바로 인다라천이기 때문에 실수 한 번 홀딩 안 되면 그냥 경기 터지는 거죠. 자 박상욱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홀딩의 이 포인트는 엄연히 모든 스킬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를 가정한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되겠습니다. 안 들어갔을 땐 적의 4.5가 0.5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톤 세 번째 경기 3위 바로 이 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신의 2분 50초 20을 이 공을 어떻게 당겨줄 수 있을지 이상민 박상욱 최우라 소년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부터 안톤으로 가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타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속성을 약화시킨 다음에 순간 딜을 넣는 건 검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임드 구간에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만
검신에 일단 장점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오, 박상욱이 그냥 내신의 딜을 포기하고 빠르게 모아서 암속성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크로드가 톱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네. 거죠. 네. 보통 여성이 각성계까지 연결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보통 패턴이거든요. 예, 딜 꽤 좋죠? 자, 네. 이 장면까지 좋은데 결국 33초 비슷한 흐름으로 일단 톱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잠 이거거든요. 시원합니다. 네, 이거 잠복. 이게 딜이에요. 이게 거의 시각적인 ARSM입니다. 네. 네. 와, 뭐예요? 파이오리까지 네. 이그지스트가 보였던 이 흐름 유사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이도 좀비방. 아, 여기서 사실 장원동은 무너졌었거든요. 네. 크레이브에 일단 엄청나죠. 데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잘 지어야 되고 좀비를 눕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코빙을 올려주면서 빠르게 지나가야만 그 전에 뭔가 마무리가 잘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채우라기 약간 용암 바닥에서 이제 서 있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의도적일 수 있다라고 의도적이죠. 됩니다. 네, 딜 구간을 조금 더 세게 가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여마의 크레이브 드리블을 할 때는 집중적인 드리블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게 드리블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딜! 와, 딜! 빛이 가라앉기 전에 마무리했고 네. 크라텔까지 연결! 야, 드리블이 필요가 없었네요. 다음방까지 각오도 남았어요, 버프가. 자, 그 정도 속도이기 때문에 북꽃의 아그네스 역시 안정감 있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야, 이게 시즌 초반에 여기서도 실수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연습량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오, 코빅을 연속해서 계속 쭉쭉쭉 올려주는데요. 제가 보기 2분 이거 30초 안쪽 가겠는데요. 뭐 이거죠? 네, 지금 딜이 너무 좋아요. 몬스터가 나오기도 전에 스킬 미리 다 깔아둡니다. 점점 탄력을 먹고 있어요. 용암 괴충 올라왔는데 자, 괴충도 돌진 봐야죠. 자, 그리고 나서 맞아 주고 나서 바로 딜. 자, 이거 크오비 계속해서 있겠다는 겁니다. 자, 소년자가 이용했습니다. 로코와 쿠로까지는 연결 바로 시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그지스트가 보여줬던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다이트 때려가지고 빨리 딜 구간을 열어야 되고 이 정도 딜이라면은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헛잡이 필요 없다 이거죠. 바로 그냥 다단 보 있다는 거죠. 자, 전에 그렇죠. 이게 몇 초 당길 수 있는 전술이었거든요. 벽 다음에 들어가죠. 자, 이게는 딜 집중해야 됩니다. 눈도 일단 보여주고 잡혔어요. 됐어. 지금 잠시까지. 자, 좋은 마무리 이후에 일단은 3몹을 제거하고 마그토늄 5까지. 아, 이렇게 되면 2분 30초 때는 힘들어 보이고 40초 초반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야, 툼스턴 선프를 일단 깔끔하게 모아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마테카까지 왔습니다만 이미 이 마테카 제거한 이그지스가 2분 42초. 자, 딜로 때는 세우다 빨라 2분 46초 66. 야, 시즌 기록보다 4초 당겼어요. 와, 일단 본선 팀과 그 1, 2위 팀과 큰 차이가 없고 제가 봤을 때 루크에서 당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 보이거든요. 타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모습들이 아주 멋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신이 가져갈 수 있는 쏟아냈을 때와 쏟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간극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조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잡목방 움직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임드 때 딜구간 만들어내는 뭐 그 전에 코마반이라든가 모든 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타이 2분 46초 66. 사실상 앞팀이 뭔가 흔들리거나 실수했었을 때는 그 데미지가 보통 다음 팀에게도 연결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압감이 더더욱 가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46초 66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록까지 깨면서 안톤을 무사히 통과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아까 에게네에서 딜량이 이제 약간은 그 조절되는 것들이 팀원 간의 이제 눈치싸움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딜을 넣어야 될지 이제 가늠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마테카를 딜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한 4초 정도 좀 지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근데 그게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그 딜이 남는다는 거 뭐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 단까지 연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대부분 그 다음 딜이 부족한데 지금은 안정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뒤 스킬에 대한 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나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마다 누가 쓰고 누가 여기서 그냥 아끼고 이런 걸 다 정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결승전에도 중압감을 이겨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낸다는 건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완성도면 제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 거 보여지고 물론 남아있는 두 팀 자체의 내공이나 그동안의 발자취가 엄청나긴 했지만 충분히 오늘이라면 사고가 나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실질적으로 가장 기대치가 있었던 장어랜동은 안톤에서 좀 많이 무너졌고 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2분 46초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이 두 팀의 가능성 이그지스트는 이미 보여줬었고 PDM은 그 가능성 이상의 것들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대회 던린이었는데
여기서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더니 어? 본선 기록에도 너무 좋네? 이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와, 이 팀은 진짜 성장 가능성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폐관 수련이라고 해가지고 안 나가고 자기네끼리 연습할 때가 있는데 네. 밖에 나와보니까 괜찮았다. 네. 그러니까요. 이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게 사실 본인들의 위치를 이런 대회가 열리기 전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팀을 이제 결승을 해가지고 예선전 참가해봤을 때 본인들도 본인의 레코드를 보고 놀라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대회 주인공이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남아있는 두 팀의 대결이 안톤에서 0.01초 차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레코드를 100분의 1초로 계산합니다만 1000분의 1초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두 팀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시간 막 그때도 말이 안 됐던 그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느냐. 그럼 정말 이그지스트도 뒤에 기다리다가 많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M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PDM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PDM 조합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PDM의 4명의 선수입니다. 정재훈과 손주환, 이준영과 조영재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정재훈도 앞선 그 상위 루크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위기에서 그걸 돌파할 만한 내공이 확실히 있어요. 레이드에서도 엄청난 내공이 있다는 걸 보여줬었고 예전에 안톤 최초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기염을 토해낼 만한 경기를 보여줘야 되고 역시나 천선낭랑과 인단하천의 호흡이라면 충분히 좋은 레코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천선낭랑 손주환이 지난번에 보여줬던 안톤 드리블은 사실상 DPL을 통틀어서 역대 최강이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손주환이 가지고 있던 플레이와 정재훈이 가지고 있는 그 세라핌의 그 스위칭 능력, 빠른 그런 판단력 이런 것들이 PDM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영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마음 편안해질 수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들을 이전보다 많이 끌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크로드는 딜만 넣어줘도 되는, 몰이만 잘해도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진짜 스피드 싸움입니다. 결국에 잠복방도 오늘의 이제 내공들을 봤을 때 거의 문제없이 움직이면서 처리가 됐을 정도로 연습이 많았는데, 자, 실수 없이 하는 게 무엇보다 당연히 중요하겠고 이준영 선수에게 좀 많은 것들이 걸려있죠. 왜냐하면 홀딩 위주로 넘어가는 네임드가 정말 많습니다. 홀딩을 미리 깔아놓아서 완벽한 딜 구간을 좀더 빨리 당기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 단축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 이준영의 인달아처럼 과연 어떠한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사실상 장어랜동의 약점이 PDM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상 PDM도 장어랜동이 맞이했었던 그 운명과 가까이 있는 상황이라 그 실수를 잘 견뎌내면서 버텨낼 필요가 있는 PDM이 되겠는데요. 스킬키 단 하나, 진짜 그 가지고 있는 스킬키 단 하나 잘못 누르는 순간 좀비고 뭐고 애견우고 헛잡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스킬샷을 이제 꽂아넣는 것들이 정말 PDM이 해야 될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PDM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4명의 선수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을 잘 견뎌내면서 이 결승 무대에 섰는데 현재 2위에서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재훈, 이준영, 손주환, 조용재가 기다리고 있는 안톤으로 가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토그부터 만나보시죠. 0.01초의 기적, 2분 42초 때였거든요. 시즌 기록은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템 하나 잘못 건들다가 시간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염주 사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일단 줄이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냥 일단 구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몇 대 때려놓고 당겨놓은 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깔끔한 몰이 좋습니다. 몰이는 좋은데 딜이 세진 않아요. 딜이 아니에요. 네, 딜이 세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약간 이거 뭐 잘못됐는데요. 약간 네.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인다라촌의 스킬을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인다라촌은 1차 각성기를 쓰면 너무 밀리는데요. 속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다크라도의 어떤 각성기도 보였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네. 지금 딜에 너무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속성에 대한 약간 잘못된 장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 이거 완전 말렸어요 지금. 네,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 문제죠. 네. 아, 이거 속성이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꼬였어요 딜 구간이. 아 이거 3, 2, 안 끝났어요. 1분 14초 썼어요. 와.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진짜 결승전인가요? 이게 안톤의 진보스가 토그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 진보스예요 지금 이미. 네, 진짜 마티카보다 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네. 아, 네르베도 다른 팀보다 현저히 느리고, 왜냐하면 스킬이 이미 다 꼬였거든요. 게다가 잠못방 움직일 때도 1초 이상 느렸고요. 그래서 안 써도 될 만한 스킬이 지금 적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한 거죠. 그렇습니다. 타우링으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1분을 더 썼어요. 네, 원래 같았으면 이제 인다라촌의 그 무기에 뭐 암속성 이제 큐브의 계약 같은 걸 넣으면은 이제 1차 각성 쓰면 암흑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뭔가 약간 아까 보니까 그 흰색 큐브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아예 딜 타임을 잘못 잡았고 네. 스킬 투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속성을 좀 잘못 핸들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게, 일단 침착해야죠. 그렇죠. 네. 몇 대 치면서 9시를 몰았던 것부터가 미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설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속성 약화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고요. 일단 보죠. 자, 그래도 뭐 딜링 꾸준히 드래브 이후부터는 딜링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속성 말고는 사실 딜링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인 싸움도 묘해질 수 있어요. 네. 아, 진짜. 네. 이게 진짜 결승이 애매하네요. 예,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홀딩에서 묶어놓고 나서 여기서 가서. 환영을 너무 띄웠죠. 이러면 시간 또 낭비 생기거든요. 네, 1초 손해받고. 자, 무녀 2차 각성기로 일단 아그네스 홀딩 선호를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불꽃의 아그네스를 보내버렸고요. 자, 몹 지나서 다음 방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히 이전 경기했던 타이보다 모든 게 느려요. 잠복방의 흐름도 그렇고. 자, 뭐 아톨 같은 경우에 엄청난 딜링을 보면서 넘어갑니다만 역시나 초반부에 실수했던 것이 많은 차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귀문만으로도 끝낼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끌렸고 이제 용암괴충은 일단 마무리 짓습니다. 네, 정상적인 패턴으로 일단을 리셋시켜놨고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초반부의 딜량은 조합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토그만 진행이 잘 됐다면 진짜 신기록도 세울 만한 그런 조합인데요. 네. 아쉽네요. 아, 지금 보니까 인다라촌의 움직임이 아까부터 조금씩 버벅버벅하는 게 정말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계산된 움직임보다는 정말 그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런 무게감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저 홀딩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오늘의 대결은 인다라촌 싸움이다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밥상을 어떻게 차리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 아무튼 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자, 에겐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아, 이 팀은 여전히 그래도 헛잡 그 빌드를 계속 이제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워낙에 딜 구간에 자신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탁한 것 같은데요. 아, 기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매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단 후반에는 집중력이 살아났어요. 네, 다시 한번 지그 쓰면서 이거 잠식 노리는 거죠. 빙 일단 떴고요. 마테카까지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4분 6초대! 4분 6초 5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와, 준비했던 베스트 타임보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고 거기서 생긴 문제가 결국엔 토그 진보스에게 당했어요. 네. 네, 속성의 그 무서움, 속성 저항력의 무서움, 결국엔 딜이 안 들어가는 적이 제일 무서운 적이거든요. 맞아요. 속성 약화가 안 되면 진짜 토그만큼 단단한 게 없죠 세상에. 근데 결국에는 본인의 딜 구간과 거기서 모든 스킬을 쏟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네르베라든가 타이오릭에서도 약간 시간이 끌렸고 잠목방에서도 1초씩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4분 초반으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토그에서 뭔가 준비한 것과 좀 다른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PDM에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안톤인데 그 안톤도 4분 6초 53으로 좀 아쉬운 숫자와 함께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 지금 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긴장감, 이 정말 결승전의 무게감 정말 이것들이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보였던 그 무게나 이런 실력이나는 굉장히 별개거든요. 네. 예, 저도 그걸 지금 느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달콤한 기억들이야 머릿속에 네. 다 있죠. 네, 우리가 연습 때 뭐 2분 초반도 찍어봤고 2분 뭐 30초 때 찍어봤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긴장 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앞선 두 번째 경기도 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죠 지금. 준수하게 끝내는데 지금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네. 이그지스트가 만약에 긴장을 한다면 정말 패자조에서 어렵게 올라왔던 타이가 이번 결승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만한 판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PDM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만나볼 팀은 바로 이그지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그지스트, 이 안톤의 어떤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을지 그 조합부터 먼저 살펴드립니다. 자, 이그지스트, 세라핀과 크리에이터, 다크로드와 탱일선으로 이미 오늘 루크를 빛나게 파괴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속 증가라던가 최대 방어를 깎아내면서 딜링을 쏟아낼 수 있는 조합. 게다가 탱일선이 김동천의 플레이가 아까 루크 상회전에서 엄청났었고 역시나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딜러스가 거의 없는 팀이었어요. 정말 이번 시즌 내내 유일하게 단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이그지스트의 4명입니다.
아 지금 크리에이터 지난번 안톤 초창기 DPL도 크리에이터가 황제였거든요. 여기서도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DPL의 세대교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그지스트의 안톤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테일선인 김동천 선수의 팬들도 굉장히 지금 이 장면들을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그지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안톤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꼴찌들의 반란이에요. 네. 물론 이제 대회에 올라온 것도 대단하지만 봄 시즌에 7등, 8등 했던 팀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자, 그동안의 아픔을 경기력으로 좀 승화했다. 그래서 오늘만큼 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김동천 선수도 밝힌 만큼 자, 첫 단추 잘 꿰어야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한 발 어떤 식으로 내드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그지스트와 함께하는 안톤으로 가보시죠.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토그입니다. 일단 뭐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바람 계열 속성 스킬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드리블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회오리를 유도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주력 딜 약화 이후에 딜 구간을 만드는 거 암속성인데 충분히 이런 식의 무난을 무리하지 않는 흐름이네요. 자, 암속도 깔끔하게 없고 뭐 크리에이터도 암속 공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테일선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자, 토그를 일반적으로 잘 빠르게 넘어갔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시간대죠. 30대 네. 초반통 버프도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 순간적으로 잘 이어지면 내르면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거든요. 오, 진짜 여기서도 아우토반이 벌어지네요. 네, 그렇죠. 4열까지 보너스로 가고 이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코빅 타이밍을 재미있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의 좀비방. 야, 여기서 크리에이터의 위력이 정말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드로우를 통해서 좀비를 갖다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바람 계열 속성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뭐 드리블이면 드리블, 이거 뭐 좀비 갖다 놓으면 배달이면 배달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백호도 이미 깔아놓은 상황이고 아 거의 뭐 비밀번호 누르듯이 지금 좀비의 배치가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호 하나씩 누르고 나서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딜을 쏟아낼 수 있느냐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자, 준비 끝났네요. 자, 이제 뛰었습니다. 이게 타이밍 잘 맞기를 바라면서 때리기 시작 합니다요, 말 크리블에게. 와, 이거죠. 다 넘어가요. 크레이터 어차피 입구 대기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코빅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매번. 이거 루크에서도 네. 보여줬었는데 여기 똑같네요. 네, 여기서 타임 포워드 깔아줘서 홀딩했죠. 아니, 버퍼지 속에 거의 방 3개가 이어져요. 네. 그 정도로 완벽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야, 지금 잠시까지 이미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야, 자, 이거 진짜 기록 나오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그네스 지나서 이제 잠복방에 이어서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는 대부분 팀들이 이미 식신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아토는 못 버틸 수 와. 밖에 없습니다. 자, 와.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용왕계충 이후에 에게네에서의 딜링만 잘 된다면 자, 리셋시켰고요. 자, 이동관이 돌아오는 사이에 계충은 이미 누워있습니다. 자, 로크와 쿠로 일반적으로 많은 팀들이 편안하게 스쳐 지나갔었던 네임. 아, 깔끔해요. 모아주는 스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여기서 다다니트 바로 들어가겠죠? 자, 벽공 유도해놓고 이 정도 딜이면 지금 스킬도 많이 아껴둔 느낌이거든요. 네. 녹일 수 있어 보여요. 야, 이렇게 코믹 타이밍 좋고요. 우와, 지금 에게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딜이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분배를 스킬을 진짜 잘 아꼈어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 뺐다의 느낌을 너무 좋게 가져가다 보니까 자, 엄청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홀딩 자체가 너무나 편하네요. 네, 우드트랩 어?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요. 2분 이거? 35초? 오! 자, 39초 가능하네. 마테카 아니면 40초? 더 빨리 잡으면 돼요. 여기서 나무 자, 41초! 자, 41초! 그대로 44초! 2분 44초 이륙! 깔끔한 동선과 깔끔한 홀딩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딜링 힘주기 빼기. 아, 이거는 진짜 완벽한 밸런스의 팀이에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거에는 못 미칩니다만 네. 지금 현재 결승전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와중에 이만큼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만큼 의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팀 중에 두 팀이 레코드가 많이 오버되고 실수가 나온 상황에서 물론 아마 본인들의 최고 기록은 이거보다 더 짧을 거긴 해요. 그러나 결승전인 걸 감안하고 긴장도를 이겨낸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했어요. 큰 실수 없었고 코빅 리셋 이후에 코마반 위에 코빅 올리는 타이밍이라던가 구간이 짧은 구간에서 코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방을 빠르게 클리어했던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그지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보자면 이 테일 선인의 역할, 현무가 꾸준히 이동 속도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아까 그 좀비 방에서 실수 있잖아요. 스킬을 잘못 당기는 거 써서 기둥 하나 더 보이는 거, 그런 실수도 막기 위해서 애초에 그 마지막 좀비 위에서 그냥 딜을 해서 그렇죠. 없애버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애초에 그런 완벽한 보완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스코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디테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보여줬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장면들을 선택을 했었던 마지막 이그지스트 2분 44초 26으로 안톤의 결승전 경기 네 팀의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바로 루크입니다. 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었던 안톤인데 루크도 역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숫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루크 어떤 식으로 공략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네 팀이 준비한 루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